그때가 제가 33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방송하고, 33이었으니까, 150, 얼추 이때 이만큼 받지 않았을까요? 3천만 원, 그거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키스가 혹시. 일주일 안된것 같아요. 남자와의 뒤로 접촉은 많이 하고 있어요. 유수빈 씨, 어디 가세요? 유수빈 씨. 안녕하세요. 새로운데? 새로운데? 들어오세요, 브라티. 인간 스토리. 들어오세요. 뭐야? 새로 하는 거야? 네, 인간 스토리 박PD입니다. 박PD씨. 네, 박PD씨. 월 매출. 네. 우차사 시절보다 비약적으로 네. 높아진 비결에 대해서 오늘 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잘 오셨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시죠. 유튜브 구독자 20만 네. 명이 넘는 채널을 또 보유하게 됐어요. 네, 20만 아직 못 넘었지만 곧 넘을 예정이겠죠? 우차사 시절에 네. 굉장히 또 각광받는 또 신인으로서 네. 선배들의 이쁨을 다 받고 네. 연기 또한 굉장한 또 전문 용어로 또뭐 네. 니주며 니도시며 오도시며 네, 저또 니도시 전문이었죠? 다 아우러섰던 그 이수빈 씨인데 네. 월 매출 3천만 원에 대해서 한번 3천만 원이요? 네. 3천만 원. 그거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월 매출 3천만 원? 끄떡 없더라고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 가면 안 돼요.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정확히 비즈니스로 가야지. 비즈니스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왜냐면 인간적인 걸로 가면 너무 또 서로 상처받고 서운한 게 생겨버리거든. 김지영 씨와 관계는 비즈니스다. 정확하게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죠. 그럼 수익도 정확하게. 그럼요. 요거 중에 돈 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찬물이 굴리면 큰일이 나고 정확하게 뭐든지 반. 그럼 만약에 화장품 CF 모델로 네. 이수빈 씨만 섭외가 들어왔다. 그거는 받아들일게요. 왜냐면 언니가 그렇게 피부가 좋진 않아서. 우리 그런 건 정확해요. 자기가 정확히 할수 있는 분야는 가주는 게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다. 김지영 씨가 외국인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 연 7억짜리 광고가 들어와도 배가 안 아플 자신이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오빠가 놓고 갔네. 꽃은 누가 준 거죠? 오빠가요. 오빠. 제가 저를 짝사랑하는 오빠예요. 누구죠, 혹시? 공개를 할수 없는. 네, 공개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오빠 이거 나 없을 때 이거 놓고 갔네. 고마워. 이수빈 씨를 좋아하는 또 남성 팬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는 좀 사실 미안하지 않나요? 다제 마음이 제 심장이 하나, 심장 두 개인가? 하나지. 어쨌든 제 몸뚱아리는 하나여서 다 마음을 못 드리지만 다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소유하려고 하시지 말고 공유하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 김지석 씨가 네. 팬과의 연애도 가능하다. 오! 팬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겠다. 오! 이런 열린 가능성으로 지금 팬들에게 응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진짜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모르죠. 만나서 뭔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지극정성이고 능력도 좋고, 왜냐면 나또 나이가 있으니까 능력도 봐야 돼. 외모는 그렇게 대신 보지 않아요. 나에게 좀 잘해주는 사람이면은 그럴 수 그럼 있겠다. 질문 들어갈게요. 네. 월에 30만 원 버는 공유, 네. 월에 5천만 원 버는 김그라. 5천 김그라.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아니야, 얼굴은 없어요. 얼굴 그 어디다 쓸 거야? 나가서 다른 데서 바람 피는 것밖에 더 해? 하지만 저는 김그라처럼 생겨도 돼. 그렇게 막 사람 안심시키기만 생기고 능력 있으면 대박이죠. 하지만 나만 바라본다? 그럼 대박이지.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능력 있는 분들이 또 이수빈 씨를 좋아해서 대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성격에도 착해. 전 착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많이 접근해 주세요. 이거는 돈 들어오는 그 네. 저희 액자. 아버지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 사무실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이 벌려. 이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또월 3천을 벌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월 3천 번거 어렵지 않아요. 광고 계약서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 광고. 이 광고 계약서는 아닌 것 같고, 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확실히 우차사 시절보다는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우차사 때보다는 물론 여유가 있죠. 우차사 때는 정말 우리 월급이 정말 쥐꼬리였잖아요. 우리 방송을 해도. 혹시 그 얼마인지 오픈이 가능하신가요? 우차사
때 제가 시급이 아 시급이랜다 그때가 제가 33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고 33이었으니까 150 얼추 34, 12 130? 얼추 이때 이만큼 받지 않았을까요? 어 근데 우리 진짜 적었다. 너 때 얼마였지? 저도 뭐 비슷했죠. 그치? 우리 네. 우리가 비슷하죠? 예. 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법이 혹시 있나요? 아 일단은 비법이 뭐냐면 사람이 제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 너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잘 됐어. 라고 생각을 바꾸면 어? 오히려 잘 됐네? 어? 나 지금 안 돼 오히려 잘 됐어 그럼 나 다른 거 할 수 있어?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좀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방은 그냥 여러 작다 소품방인데 그냥 알잖아요. 사무실 되면 이런 거 갖고 싶었던 거 소품 집어넣는 방을 갖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만 보세요 여기 들어오는데 뭔가 크리에이터들 방 느낌이 나죠? 제가 수빈 씨를 위해서 네.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예요? 일단 그냥 토크하면 심심하니까 아니 오늘 뭐야 오늘 되게 좀 스윗한데? 요즘에 또 이거 핫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를 너무 지금 또 더 좋은 게 이걸 시켜 먹기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배송비 때문에 시켜 먹을 때 너무 많이 시켜 먹어야 돼서 안 시켜 먹었어. 그렇죠. 최근에 먹고 싶었거든요 이거.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아 너무 너무 살 수 있는데? 먹으면서 간단하게 연애 이야기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네네. 저 최근에 타월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 돈 주고는 뭔가 애매해서 못 사 먹었고. 와 미쳤다.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치과쌤이 이빨 썩는다 그랬는데 하지만 먹고 싶어 이거 먹어볼까? 와우 이 당도 와 이 당도 혹시 최근 연애는 혹시 언제 하셨죠? 5 6 5년 6년? 오래됐어요. 오래됐네요 되게 네. 오래됐고 하지만 남자와의 뒤로 접촉은 많이 하고 있어요. 뒤로 접촉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패율이 좀 많아서 그러지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근데 진짜로 이상형 나 그걸 알았어요. 많은 썸을 타면서 내가 느낀 건데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확실히 재치 있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좀 남자다운 사람, 듬직한 그런 사람 좋아해요. 혹시 이선민 씨를 선호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키스가 혹시...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진짜 웃기려 이건 진짜 웃기려 아 어쩐지 이건 진짜 웃기려고 했고 아 웃기다 저번에 봤을 때보다 입술에 생기가 돌았어요. 네, 흡입력이 좋더라고요. 그 남자와 현재 연락 중인가요? 아니요. 그 남자분이 생각난 건가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아! 에! 이거 왜? 아! 야 이거 끝나냐? 이수빈 씨 어디 가세요? 아! 리액션이랑 마지막 키스 일주일 전인 거 두 개 더 가겠습니다.